안녕하세요. 만들륜의 작업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케이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뜨는 방법도 쉽고 간단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금방 뜨고요. 주위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선물로 드렸었는데요.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세비의 코튼 퀸이라는 실이고요. 면사 100%인데요. 꼬임이 강하지 않아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뜰 수 있어요. 레이스용 1호반을 사용할게요. 자,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넣어서 이렇게 매듭 지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사슬코를 94코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 코에다 링을 걸어 놨거든요. 첫 번째 단 올라갈 건데요. 첫 번째 단은 긴뜨기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사슬 두 개로 긴뜨기를 하나 해줬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코에서 올라간 거고 두 번째 코에 여기다가 긴뜨기를 하나를 더 해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코에는 긴뜨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고 코바늘에 고리가 3개가 걸려 있으면 다시 한번 감아서 조금 전에 했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코바늘에 코가 5개가 걸려 있거든요. 얘를 한 번에 뺄게요. 다시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한 칸 건너서 처음에는 한 칸 안 건너고 바로 했어요. 이번에는 한 칸 건너서 다음 칸에 여기다가 긴뜨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빼주시고요. 다시 조금 전에 그 자리에 하나 더 다섯 코를 한 번에 빼주시고요. 사슬 하나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갈 거예요. 한 칸 건너서 여기다가 긴뜨기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감아서 다섯 코를 한 번에 두 코를 모아서 긴뜨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 끝에 두 코만 남기고 뜰게요. 그러면 지금 뜨시는 이 무늬가 45개가 돼야 돼요. 계속 뜰게요. 무늬 45개까지 떴고요. 다음 여기다가는 사슬 없이 바로 다음 칸에 긴뜨기 하나 그리고 또 그 다음 칸에 긴뜨기 하나 이렇게. 첫 번째 단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두 번째 단 올라갈게요. 두 번째 단은 한 길 긴뜨기를 해야 되니까 사슬을 세 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서 얘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코 여기다가 한 길 긴뜨기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조개무늬 뜰 거예요. 한 길 긴뜨기 하나 그 자리에 다시 한 길 긴뜨기 하나 더 사슬 하나 다시 그 자리에 한 길 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이제는 밑에 무늬 개수로 세세요. 지금 여기 무늬 들어갔고요. 무늬 하나 건너뛰어서 다음 무늬 위에다가 똑같이 조개뜨기 해줄 거예요. 한 길 긴뜨기 두 개 그 다음 사슬 하나 그 자리에 다시 한 길 긴뜨기 두 개 이렇게 조개무늬하고 조개무늬 사이에는 사슬 없어요. 다시 두 번째 무늬 위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다시 그 자리에 한 길 긴뜨기 두 개 이렇게 쭉 떠서 여기도 제일 마지막 무늬까지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끝까지 왔고요. 끝에도 이렇게 조개 무늬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코에 한 칸 건너뛰어서 다음 칸에다 한 길 긴뜨기 해줄게요. 이제 다음 단 올라갈게요.
다음 단도 한길긴뜨기이기 때문에 사슬 3개 해주고요. 여기 조개무늬 했던 사슬에다가 들어가세요.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5개씩 해줄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 조개무늬 가운데에다 한길긴뜨기 5개.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5개, 사슬 하나 이렇게 계속 똑같아요. 여기 끝까지 그렇게 뜰게요. 이렇게 끝까지 왔고요. 한길긴뜨기 지금 5개까지 떴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이렇게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한길긴뜨기까지 해주고요. 이제 아이보리색으로 마지막 단을 돌릴 거거든요. 이 실은 여기서 자를게요. 꼬리 실은 한 15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 풀리지 않게 이렇게 빼주세요. 끈을 만들 건데요. 우선 사슬을 좀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매듭을 살짝만 해주세요. 그런 다음 사슬을 5개를 할게요. 조금 전에 매듭했던 자리 여기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여기다가 긴뜨기 할 거예요. 사슬 2개 해주시고요. 꼬리실 감싸면서 뜨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 번에 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긴뜨기를 12코를 뜰게요. 12코를 떴고요. 사슬 우리 아까 했던 거 하나, 두 번째 여기다가 빼뜨기 할게요. 그리고 꼬리실만 잘라줄게요. 그리고 사슬을 한 15cm 정도로 사슬을 떠주세요. 저는 지금 45코를 떴거든요. 그랬더니 한 15cm 정도 되네요. 그 다음 아까 뜯은 편물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실을 잘랐어요.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거 코바늘 걸려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떴던 여기로 코바늘 넣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세요. 그런 다음 두 개를 한꺼번에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한 칸 건너서 여기 무늬 떴던 거 무늬 위에다가 짧은 뜨기를 뜨는데 얘를 감싸면서 뜰게요. 이렇게 사슬 하나, 무늬마다 한 칸씩 이렇게 짧은 뜨기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는 사슬 뜨고요. 다시 무늬 위에다 짧은 뜨기, 사슬 하나, 그리고 무늬 위에다 짧은 뜨기, 사슬 하나, 짧은 뜨기, 짧은 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우선 여기까지 뜰게요. 여기 지금 끝까지 왔고요. 여기도 사슬 하나 한 다음 사슬 3개 중에서 첫 번째 여기다가 짧은 뜨기 하나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꼬리실 한 10cm 정도 남기시고 실은 자를게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를 또 할 거예요. 사슬을 아까 반대쪽보다는 조금 더 길게 뜰게요. 50코 정도 뜰게요. 50코를 떴더니 살짝 더 길어졌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 우리 아까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앞에 걸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뜰게요. 여기 좀 당겨주시고 얘는 또 감싸면서 뜰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그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여기는 이렇게 칸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간격을 이쪽 간격하고 맞춰서 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사슬 하나,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사슬 하나, 다음 여기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되면 됐을 것 같거든요.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사슬을 할 때 꼬리실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사슬 하나, 두 번째는 그냥 뜨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사슬 이렇게 뜨시고, 이번에 짧은뜨기 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꼬리실 같이 놓고 감싸면서 이렇게 뜰게요. 그러면 이렇게 꼬리실이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얘를 조금 당겨 주시고, 그 다음 사슬도 두 개 할 때도 얘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해서 사슬 하나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하시고 꼬리실은 여기서 자를게요. 한길긴 뜨기를 할 건데요. 아래 칸에서처럼 이렇게 모아서 뜨기를 할 건데 얘는 긴 뜨기를 모아서 뜬 거고요. 이번에는 한길긴 뜨기를 모아서 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칸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뜨는데 다 뜨지 마시고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두 코가 남았을 때 다시 감아서 그 자리에 이렇게 두 코만 빼시고요. 세 개를 한꺼번에, 그 다음 사슬 하나, 다시 다음 칸에다 한길긴뜨기를 파는데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감아서 두 개 빼시고요. 세 개는 한꺼번에 사슬 하나, 다시 감아서 다음 칸에다 한길긴뜨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다시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두 코 빼고요. 세 개는 한꺼번에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두 개 빼고 다시 두 개 빼서 세 코를 한 번에 사슬 하나, 두 개 빼고 두 개 빼고 세 개를 한 번에, 그 다음 사슬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가운데 칸에 짧은뜨기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끝에는 사슬 두 개, 짧은뜨기, 다시 사슬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쪽 끝까지 가시면 여기가 짧은뜨기로 끝날 거예요. 여기 끝까지 갈게요. 여기 끝까지 왔고요. 끝에 짧은뜨기까지 끝났고요. 사슬 세 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짧은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돌려서 그 자리에 다시 짧은뜨기. 그다음 여기도 아까 반대쪽처럼 반대쪽하고 이렇게 똑같이 간격 유지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이렇게 해줄게요. 사슬 하나,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 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하나. 꼬리실은 잘라주시고요. 그
일단 탓을 하나 해서 이렇게 마감하면 되거든요. 꼬리실 20cm 정도 남기고 자를게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돗바늘 꽂아서 마무리 할게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 이렇게 실밥은 바로 자르지 마시고요. 실밥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케이프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